나무 데크 위에 누워 대나무 이파리를 맛있게 먹는 자이언트 판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른바 용인 푸시, 푸바오입니다. 오는 4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소식 한편으로 최근 미소를 전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푸바오의 탄생부터 함께한 사육사에게 전달되는 증서. 대나무로 특별 제작된 푸바오 명예 시민증입니다.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주민들도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뭐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하고 응원을 용인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용인 씨는 푸바오에게 특례 명예 시민증을 전달하고 또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 후이바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증서 수여에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육사는 감사와 함께 판다들을 더 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가는 날까지 우리 푸바오 잘 돌보다가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루이바오, 후이바오 잘 키워서 용인 씨가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역을 널리 알리고 있는 판다들. 한편 자이언트 판다는 용인 씨의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